이건 아까하고 다른 과자예요. 초코칩 쿠키라고 돼 있죠. 아까 그거는 600원, 몇 칼로리요? 네, 655칼로리네요. 초코칩 쿠키이고요. 이것도 가격은 1,000원 정도, 한 봉지. 네. 아까 그거하고 이제 같은 데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하고 같은 데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가 아까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는 포화지방이 80%, 44, 13, 20 됐거나 트랜스 지방은 없고요. 포화지방 12g 80% 완전 엄청 많네요. 콜레스테롤 0%, 1ml인데. 단백질은 11%고요. 밀가루는 미니, 무슨 뭐 설탕하고 초코칩.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대. 천란의 계란 국산, 여전히. 계란은 있죠, 뭐, 맨날 우리나라 거. 계란만 국산을 드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가. 뭐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1,000원짜리. 보통 이런 초코칩 쿠키도 보통 그 뭐죠? 보통 자그마한 거라고 해도 이제 보통 이제 비닐봉지 안에 이제 무슨 이제 통 같은데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처럼 이제 그런 데 담아가지고 보통 또 판매하잖아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그냥 봉지만 들어있는 거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뭐 인터넷에서는 구할 수 있겠지만, 시중에서는 보통 구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이제,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잘안 팔고요.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이제, 일반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제, 좀, 일반 이제, 할인마트? 예, 일반 이제, 좀뭐큰 이제, 유명한 대형, 그런 대형 할인마트 말고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할인마트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제품일 거예요. 아마 일반 슈퍼나 가면은 이제 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맛도 괜찮고. 예. 꽤 괜찮게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이제 먹거리라든지 뭐 다른 뭐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럼 이만 빠이. 우리 꼬맹이도 빠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빠이. Soy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초코칩이랑 똑같이 생겼죠. 일반 초코칩도 꽤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앞에 위에 4개 보이고요. 옆으로 가면은 이제 또 3개, 밑으로 가면 또 2개인가요? 더 보였네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일반 초코칩? 뭐 진짜 뭐 많이 뭐 그렇게 한 손까지 아니야. 그냥 적당히 먹을 정도? 예, 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 이제 학교에서 파는 이제 쿠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저렴한 가격에 먹을 거면은 이제 괜찮죠. 근데 양도 괜찮고요. 설마 양이 이 정도면 약간 많은 거예요.
이제 좀 먹어서 그런데 많이 아니고 몇 개를 먹어서 그런지 많이 먹은 거 아니고 몇개 먹었어요. 식기 전에 한 두 개 정도인가요? 먹고 소개드린다고 했는데 1,000원에 이 정도 든 거면은 꽤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1,000원 치고 이제 딱 두 명에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진짜 초코 칩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네. 맛은 없었네. 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혹시 뭐 기대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개인 취향일 수는 있지만 그냥 뭐 추천드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한번 이제 먹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사 드셔보세요 보시라고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은 시중에 인터넷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구하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시중에서는 구하기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거 파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만 가서 제가 거기 가서 사온 거라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구하기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